알뜰한 소비 정보 챙겨드리는 돈 버는 생활경제입니다. CJ 대한통운이 택배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상담 시스템 챗봇을 도입했습니다. 이 챗봇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. 365일 24시간 상담원과 하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택배 예약, 배송 일정 확인, 반품 예약과 같은 기본적인 문의부터 택배 요금, 안전한 포장 방법, 접수 가능 일자 등 이 택배 전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다음 보시죠. AK 플라자가 아웃도어, 여성 패션, 남성 정장 등 이 겨울 상품을 최대 90% 할인 판매합니다.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구로본점, 수원 AK 타운점, 분당점 등 이 전점에서 진행이 됩니다. 각 지점마다 다양한 테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K2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 발열 티셔츠, 인텔리전스 히트티를 출시했습니다. 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열이 발생을 하고요. 지능형 시스템 온도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착용자의 체온 증감에 따라서 발열되는 티셔츠입니다.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온도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참 신기하죠? BC카드가 연말을 맞아서 뮤지컬 티켓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오는 12월 31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 티켓이 그 대상인데요. BC 신용카드로 예매를 하면 VIP석, R석, S석은 티켓을 한 장 더 제공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A석은 2만 원에 판매되고요. 1인당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돈 버는 생활경제 소식이었습니다.